이번에 영국의 익스프레스 12월 4일 가 20년 이내에 멸망할 수 있는 8개의 나라를 공개했다. 8. 스페인. 2008년 리먼 사태의 여파로 스페인은 2012년에 경제위기에 빠졌다. 현재는 경기가 회복세에 있지만 2018년의 실업률은 2015년 8월 시점에서 15.2%이지만 젊은 층 실업률은 33.6%도 있는데 이는 이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 스페인 청소년 실로 3명 중 1명이 국내에서 일자리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외국, 영국 등에서 일자리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스페인은 지금도 분단의 위기에 있다. 지난해 6월 카탈루냐 독립을 묻는 주민 투표를 해 찬성이 다수에 달했다. 중앙정부는 이에 반발하여 지금도 카탈루냐의 독립은 실현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단, 독립이 실현되면 지금까지의 스페인은 없게 될 것은 확실하다. 7. 북한. 익스프레스 편집부는 북한이 자원이 부족을 이유로 향후 생존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대통령이 남북 통일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은 자원 부족으로 자멸하기보다는 통일하여 남북 모두 다른 국가로 거듭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6. 벨기에. 벨기에는 네덜란드어의 일종인 플랑드르 어를 공용어로 하는 북부 플라망 지역과 프랑스어가 공용어인 남부 알롱으로 양분되어 있으며 정치적으로도 두 지역을 분할하는 연방제를 취하고 있다. 과거에는 언어전쟁도 일어났지만 현재도 경제 문제 등으로 둘 사이에는 응어리가 남아있다. 향후 20년 동안 네덜란드어권과 불어권으로 나뉘어질 수 있을 것이다. 5. 중국. 익스프레스 편집부는 중국의 대기오염을 지적하고 있다. 세계은행의 추산에 따르면 약 25만 명이 오염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보다 프랑스 가족인류학자 엠마누엘 토드의 예언이 진실성이 있을 것이다. 토드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의 대표적인 가족 유형인 외부 혼인 제도 공동체는 대제국을 건설했지만 지도자의 죽음으로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한다. 외부 혼인 제도 공동체 가족은 아버지에게 권력이 있고 아이들은 나이 차이에 관계없이 평등이지만 모두가 아버지에게 복종하고 결혼 후에도 부모, 아버지와 동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 앞에서 모두가 일률적으로 되는 가족 형태를 가진다. 그러면 모든 권력이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죽음으로 명령 계통이 손실되어 조각조각 나게 된다. 중국의 아버지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시진핑이다. 시진핑이 사망할 때 중국의 존망의 위기가 될 것이다. 4. 이라크. 이라크는 세계의 주요 세력이 존재한다. 북부 쿠르드족, 서쪽의 수니파, 남부의 시아파이다. 이것은 20세기에 영국이 종교의 차이를 무시하고 오스만 제국령을 분할했기 때문이다. 무리하게 국경선을 그은 것으로 세계의 세력이 각각 불만을 안게 되어 이라크는 항상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3. 리비아. 리비아를 42년간 이끌어온 카다피가 2011년에 살해된 것으로 현재 리비아는 지도자가 결여된 국가 분열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대립 조직의 평화 협상이 정체되면 국가 붕괴는 멀지 않을 것이다. 2. 이슬람 국가 IS. 2017년 10월 IS의 수도 역할을 해온 시리아 라카가 반체제 시리아 민주 세력에 의해 완전히 제압된 IS는 거의 괴멸했다고 되지만 10월 UN이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라크와 시리아에는 아직 3만여 명의 IS 잔당이 잠복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 영국. EU 탈퇴를 결정한 영국이지만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는 EU 잔류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만약 잔류파가 독립을 요구하는 경우 영국은 완전히 붕괴하게 될 것이다. 어떤가? 버지니아의 잠자는 예언자 에드가 케이시는 일본의 침몰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치 수준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일본이 없어질지도 모르는 것이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하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새로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